안녕하세요. 저희 핀시모토에서 새로운 개념의 유속증강 시스템 탄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기존 무동력 터보 와르기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에어플로 센서에서 인식한 공기를 지나 흡입구 안쪽에 고정 장착한 저희 탄을 지나게 되면 유속증강으로 인해 완전 연습 및 파워 항속 운행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고객님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탄 D타입과 탄 R타입을 출시합니다. 저희 피니시모터의 새로운 방식의 유속증강 시스템 탄 느껴보시면 알게 됩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과학이 숨어져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피니시모터 탄 시스템 프로그램 입력 후 독립 제작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니발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주 매연이 좀 어떤가 좀 보겠습니다. 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오늘 차량 그랜드 카니발입니다. 그랜드 카니발이고 차량 06년식이고 키로수가 이제 137,000. 시내 주행이 좀 많았던 차량입니다. 차량에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5개, 그리고 블루바이 가스관의 소용량 1개. 자, 오늘은 딱 요만큼만 장착을 했고요. 굳이 세팅값 말씀드리면 40%에서 한 45% 세팅값밖에 안 되고요. 차가 틀려져 있는 게 있는지 고객님하고 한번 주행하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노미터 70km 하나 있고요. 기아 변속 상당히 부드러운 것 같은데요? 틀리죠? 네. 지금 세팅값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도 저희 매장에 오셔서 65% 70% 세팅값 정도는 하셔야 사장님이 딱 타보시면 오! 완전히 틀린데 이렇게 바뀌고요. 세팅값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효과도 그만큼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1차선 들어가셔도 됩니다. 차 관리가 잘 됐다고 말씀하시네요, 저희 기술 대표가.
그래서 이거 차 관리가 잘된 차들이 저희 걸 해도 좀 잘 먹어요. 예. 지금 85km 정도인데 RPM 1700 정도 쓰고 있고요. 네, 유턴해서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좀 밀어주는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좀 엑셀을 미리 뛰는 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멀리 신호가 바뀌거나 이러면은 예전에는 아마 달리다가 한 70-80 달리다가 엑셀을 뛰게 되면 뒤에서 딱 당기면서 속도가 좀 빨리 줄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계속 좀 밀어주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걸 한번 느껴보시면 돼요. 돌려서 내려가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어떠세요? 좀 틀려진 것 같지 않아요? 약간 부드럽네요. 부드럽죠? 엑셀은 부드럽죠? 이제 타시면서 더 좋아지니까 그런 거 한번 느껴보세요. 오늘 한 60-70% 좋아지면 나머지 30-40%는 타면서도 좋아져요. 그리고 일부러라도 고속주행 한번 하고 와서 고속도로 올려서 고속주행 한번 하고 와서 타면은 차가 또 가벼워진 느낌이 납니다. 그렇게 계속 좋아져요. 유튜브 영상은 좀 많이 보시진 않았나 봐요. 어제 저녁에 처음 봤어요. 그러시구나. 그래도 뭐 유튜브 영상 보시고 바로 오시는 것도 대단한 것 같고요.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 엑셀링 한번 밟아드려 볼 테니까 매연 아까 제 장착 전에 나오던 거 보셨잖아요. 안 나오는지 확인 한번 더 하시고요. 저는 봤거든요. 여기 찍어놨거든요. 영상에는. 아까 오면도 내가 삐뻔했게 걸어봤거든. 네, 그때. 조금만에도 우리 전화했으면 안 왔을 건데. 아, 그러셨어요.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계속 직진입니다. 지금 한번 엑셀을 떼보세요. 100%. 그래, 속도계기 한번 보세요. 천천히 떨어지면서 계속 밀고 갑니다. 속도계기를 보시면. 그죠? 뒤에서 땡기는 게 없어졌죠? 네. 네. 계속 직진, 1차선으로 들어가서 계속 직진 가세요.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매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엑셀을 다른 때 같으면 힘을 못 쓰니까 계속 밟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밟았다 떼었다 조금씩 하게 되면은 엑셀을 덜 밟은 만큼 차가 많이 그냥 계속 가볍게 가다 보니까 연비에도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저 밑에 신호등 보이는데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올라갈 거니까 지금 이제 오늘 아산으로 내려가십니까? 아, 새벽이에요? 그때 내려갈 때 좀 밟아줘 보세요. 고속도 일부러 좀 밟아주세요. 네. 요 밑에 두 번째에서 유턴해서 올라갈게요. 벌써 엑셀 뜨시고 가시는 거 맞죠? 이제 브레이크 살짝 잡아야 되고요. 저속에서도 계속 밀어줘요, 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공기를 분해해서 불안전조세라든가 완전수로 도와주기 때문에 차 모든 게 좋아져요. 타시면서 더. 부드럽기는 확실히 부드러워요. 더 좋아질 거니까요. 더 타보세요. 네. 사실은 유튜브 영상으로만 봤을 때 그거 감안했다고 차가 뭐가 틀려질까 이런 의문이 가장 크거든요. 그렇죠. 네. 작동을 뭔 작동을 해놔. 그러니까요. 뭐 분해한 것도 아니고 그냥 흡기관에 감아놓기만 했는데 저희도 그게 신기해서 이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저희도 똑같이 사장님처럼 소비자 입장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제품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라파 플러스 1이라는 걸 제가 개발해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고요. 참 많이 부드럽네요. 네. 저 끝차선으로 계속 직진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명절 잘 세시고 사장님.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